선물도 많아야 될 것 같아. 그 많은 선물을 사시려면. 누구한테 안녕한 거야? 오페라 유령아. 꼬질꼬질한 감도 다 꺼내야겠다. 진수성찬이가 계란 다 깨진 게 깨졌다. 잘 나온다. 저 노래는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지? 드래곤 용의 먹방. 와. 호떡입니다. 피자 호떡입니다. 맛있지? 응.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. 무서워. 나 초등학교 저거 많이 타봤는데. 경비행기? 아니 이거 말. 아 경비행기. 아 아니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때 타봤어. 수레로. 아니 수레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부가 할아버지가 계셨거든. 이렇게 돈 내고 타는. 티켓 하나로 모든 시설이 개구리 생태 공원도 다 포함되어 있네. 아 근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메타셀 거의 여기 다 쓸 수 있다는 것 같은데. 그치? 아 그렇네. 꿀팁입니다 여러분. 많은데 그러면 그치? 우리가 어제 둘레길 좀 귀엽다. 주라고? 거북이한테? 응. 여기 연습 있어. 저렇게 해주시는 분 계시네. 오, 어머, 우리한테 올라. 어. 아, 나 본다. 어머, 깜짝이야. 귀엽다, 팩맨. 아, 야생에는 어때? 어? 야생이 어때? 아, 진짜? 전투 능력이 없다는데? 어떻게 됐어? 색깔 이쁘네. 팩맨 자기가 못생겼다고. 가만히 있는다. 너무 안 움직이네, 애들이. 얼굴이 간지럽나봐. 엄마, 내가 좀 해주고 싶다. 흰색이다.
보리가 내가 좋아하는 게 보리. 색깔 너무 예뻐. 안에 있나 보네. 해놓자 좋은 거 같아. 나도 타고 싶다. 그냥 저기로 가면 되겠지? 응. 신다는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. 대통밥 보여드릴게요. 어, 왜 안 까지지? 잠깐 당황했는데. 왜 난 잘 안 벗겨질까? 아니야, 내가 벗길 수 있어. 잘 먹겠습니다. 떡갈비. 반찬. 두 손을 탈게요. 종로권으로 갑니다. 이제 떨어진 거 없나? 던지기보다는 떨어진 거를 찾는. 색깔 이쁘다.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저는 혼자 전에 왔기 때문이죠. 오, 뱀. 여기 이쁘다. 전망대 카페래 여기. 아. 여기에서. 재오픈이라는데? 오. 자기가 왔을 땐 없었나 봐. 맞아, 나 옛날에 왔어. 자, 옛날 사람. 박 레근이랑 정인분이랑 이게 또 정분이 났거든. 현씨도 왔네. 아, 도대체 자기 이름도 여기에다 왜 새기는 거요? 맞아. 와, 23년 10월 8일에라도 이렇게 써놨네? 수지랑. 왜? 김재랑 수기랑 연이. 레연이? 그렇게 너네 이름을 새기고 싶었냐? 네. 어, 여기가 거기야. 아이스크림 먹었던 곳 내가. 아, 그래? 응. 혼자 들어와. 쩝쩝쩝. 저 이렇게 보고 아, 아이스크림 한 그릇 주세요 이랬어. 일로 못 들어갔는데. 어, 어, 여기 뭐 그거 리모델링 하나 보다. 어, 맞아. 메론 키우네? 아, 대나무를 만지거나 낙서하지 마세요. 근데 낙서를 왜 하는 거야? 미쳤냐? 바로 위에도 낙서했어. 와, 진짜. 낙서가 돼 있어서 이런 걸 배운 거니까. 주인공이잖아. 아, 저 아저씨가 가르쳐. 아. 대나무랑만 같이. 하나, 둘. 두 남자는. 야. 되게 멋있다. 오, 여기가 짱이네. 읽어주세요. 1번. 내가 먼저 할게. 어느 왕국에 큰 비밀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어요. 그 비밀은 바로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처럼 생겼다는 것이지요.
남들에게 귀를 들키기 싫었던 임금님은 머리카락으로 항상 귀를 감추고 다녔어요. 2번. 속으로 다 읽었어. 귀엽다, 당나귀. 여기 내려온다, 이제. 해봅시다. 당신의 뱃살은 표준입니까? 설마. 그거 푸시는 거 아니지? 푸실 뻔했어. 아주 쉽게 되네. 오, 쉽게 되네. 멋있다. 뭐 찾는 거야? 뭐 먹을 거예요? 나는 갑시다. 완전 뚜벅이로도 가능한 담양 여행 브이로그 역에서 마칩니다. 짱 신기해. 이요. 안녕. 아이고. 아, 여기 치는 거 좋아한대. 여기? 고양이들은 여기 치는 거 좋아한대. 좋아. 너 개냥이고. 좋아. 네. 여기 꼬리 쪽, 꼬리 쪽, 배 쪽 말고. 아니 꼬리, 꼬리, 꼬리 여기 등. 안녕. 자꾸 막. 안녕. 안타깝지만 우리는 서울로 가야 돼. 간택당한 거야? 안녕. 따라온다 계속. 어떡해. 설마 서울 아니겠지? 벌써?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? 설마 아닐 것 같은데. 4시간이라.